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안녕하세요. KR 블로그 247입니다. 2023년 8월 19일과 20일 박서진의 마지막 단독 콘서트가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에 이은 부산 콘서트는 거세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팬들의 열기와 기대 속에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박서진의 2023년 콘서트 투어는 이번 부산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티켓 가격 또한 높았지만 많은 팬들이 이번 콘서트를 기다려온 만큼 티켓팅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2023년에 박서진의 마지막 단독 콘서트로 앞으로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이티켓 스케줄인 7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로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 예매가 시작됩니다. 티켓 가격은 VIP석이 143,000원, R석이 132,000원, S석이 11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높은 가격과 박서진의 인기로 인해 특히 8월 19일과 20일 공연에 대한 티켓팅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는 박서진 팬들에게는 바쁜 날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박서진의 날이라 불리울 만큼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치열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부산 콘서트는 정말 빛나는 리셉션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부산 콘서트가 티켓 판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8월 초에 예정된 서진의 건어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부산 콘서트를 관람하는 많은 팬들이 콘서트와 함께 서진 건어물과 박서진 기념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물론 부산에서 사천까지는 거리가 꽤 먼 편이지만 이번 공연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박서진의 콘서트와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부산 콘서트와 관련해 특별한 이벤트와 리셉션도 예상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빛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